자, 오늘 세 분이 이제 조언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름을 방금 외웠는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자, 건망증이 심해서 어쨌든 세 분에게 제가 뭐 리플로 남겼는데 저는 일단 영상으로 남기면 좋아요. 글로 남겨봤자 보는 사람이 자기는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이 반대로 이해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영상으로 남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 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이 그냥 이거는 아마추어에게 똑같아요. 저도 물론 아마추어입니다. 제가 뭐 프로다 이게 아니고 제가 연습을 하고 제가 말하는 거는 저도 이제 프로처럼 되기 위해서 자꾸 이제 프로 영상을 보고 연구를 하고 제 나름 이제 깨닫고 친구에게도 피드백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도 저는 이제 다른 몸을 움직이는 직업을 오래 해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느끼는 점이 프로가 이렇게 치는구나 이런 걸 말하는 건 제가 프로란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연습을 많이 하고 연구는 많이 하니까 어쨌든 그냥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은 일단은 스윙이 딱두 단계예요.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는 백스윙, 왼쪽으로 돌리는 다운스윙, 임팩트, 피니시. 그래서 뭐 이게 기본이겠죠. 골프는 오른쪽으로 돌렸다 왼쪽으로 치고 가면은 딱 공이 날아가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이 잘 날아가고 멀리 가고 방향성 좋고 점수 나고 이러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프로들이 이제 자기 몸을 이렇게 뭔가 더잘 치고 더 잘하려고 오만 동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골프는. 그래서 뭐가 이제 부족을 하냐면은 골프를 자꾸 오른쪽으로,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그 다음에 뭐 하체를 먼저 리드를 하든 일단은 그냥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공을 치고 나갔다 임팩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그냥 오른쪽 왼쪽이라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골프 스윙을 아마추어틱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프로들은 절대 이렇게 안 칩니다. 그래서 이게 뭘 하냐면 일단 첫 번째 한 분이 이제 피니시가 안 잡힌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백스윙이 작다. 그리고 이제 방금 올려주신 분은 올라갈 때 여기 올라가서 한번더 올라가서 이렇게 하다 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다잘 보세요. 백스윙 크기가 작다. 그러면은 백스윙 크기가 작으면은 내가 공을 바라보면서 저 공을 쳐야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미 저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억지로 이런 식으로 돌리겠죠. 그러면은 저도 뭐 허리를 잘 돌리는 저도 유연성이 뭐 많이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돌리면 요만큼밖에 안 가요. 그래서 백스윙 크기를 늘리려면은 이게 저쪽으로 갔다가 돌아와야 돼요. 네, 제가 이제 요거는 힘 빼고 멀리 보내기 이제 업데이트를 올리긴 했는데 뭐 일단은 잘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의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여기서 잘 보세요. 내가 뭐 누군가에게 여기서 뒤로 가보세요 이렇게 뭐 말하면 누군가가 요 뒤로 걸어가 보세요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서서 뒤로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뒤로 걸어갑니다. 근데 이 골프 스윙 아마추어의 골프 스윙 이런 거예요. 뒤로 걸어가 보세요 하면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프로들의 골프 스윙은 뒤로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와 보세요 하면 이렇게 앞으로 옵니다. 근데 아마추어는 뒤로 걸어가 보세요 하면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 보세요 하면 이렇게 앞으로 갑니다. 왜냐? 내가 이미 앞을 보고 있으니까 자꾸 저기를 생각을 하고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죠. 근데 프로들은 뒤로 갔다가 앞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백스윙의 차이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공을 바라보고 나는 백스윙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백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고. 그러면 이게 많이 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냥 뒤로 저쪽으로 가셔야 돼요. 뒤로 걸어가듯이. 그러면 충분히 백스윙이 커지거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그러면 백스윙도 커지고 뭐 다운스윙 임팩트 다 커집니다. 근데 공을 바라보고 백 뒤로 가는 게 아닌 멀어지는 느낌으로 이 백스윙을 한번 잡아줘요. 왜냐? 저 공을 쳐야 되니까 자꾸 치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백스윙이 작은 것과 아까 이제 최근에 방금 올려주신 한번더 올라가는 것도 공을 바라보면서 이제 멀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뭔가 힘을 못줄것 같으니까 한번더 멀어지는 똑같죠. 그래서 정말 그냥 여기서 뒤로 걸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가셔야 이미 저를 보죠. 저이 백스윙이 작은 게 유연성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공을 바라보면서 멀어지려고 하니까 이게 몸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그냥 하체 잡아두고 뭐 상체만 돌린다라고 해도 여기서 그냥 나는 저쪽을 바라보고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하체 잡아도. 그럼 이미 제 등이 보이죠?
그죠? 이거는 유연성 그렇다고 하체가 많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죠. 그죠? 저는 뭐 많이 돌리는 스타일이긴 한데, 잡으면 잡으려면 잡을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뭐 이렇게 돌리죠. 그죠? 그리고 다시 그냥 돌아가는 거, 다시. 예.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공을 이렇게 삐딱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들이 백스윙 할 때 보면 이런 식으로 가는데, 아마추어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고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요 차이도 합니다. 왜냐, 공을 바라보고 멀어지는 것과 정말 저쪽으로 가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완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절로 멀어졌다가, 절로 갔다가, 아까 말한 여기서 뒤로 가세요. 라면 이쪽으로 뒤로 갔다가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로, 내 몸은 뒤로 가지만 공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맞출 수가 있는 게 이게 프로 스윙입니다. 아시겠죠? 네. 절대 여기서 뒤로 가세요 하면 오, 공 바라보고 여기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게 저하는 게 프로들의 스윙이 아니고 커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쪽으로 정말로 갔다가 야, 공을 아예 이건 힘빼고 멀리 보내기 업데이트 하긴 했는데 공을 아예 안 봤다가 다시 보면서 가면 돼요. 아시겠죠? 네. 제 요새 슬로우 모션 보면 저도 백스윙 할 때 한백님도 그 요새 이제 스크린으로 유명해지시고 우리 밴드 누나 이렇게 한백님도 스크린 할 때 거리 내는 방법 이렇게 하는 거 스크린 치다 보면 공 안 본다고는 저도 공 안 봅니다. 그냥 이렇게 가요. 그리고 다시 보고 치면은 백스윙에 막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이쪽으로 왔다가 보고 치면은 굉장히 시원하게 칠 수 있죠. 근데 저 공을 바라보면서 저도 안 돼요, 저도. 저는 허리를 굉장히 좀 잘 돌리긴 한데, 저도 백스윙 크게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백스윙도 잡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한 전제인 골프를 무조건 그냥 이쪽에서 이쪽으로 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백스윙도 잡고, 그 다음에 공을 바라보면서 올라가니까, 여기서 백스윙이 작으니까 한 번 더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깎았죠. 그 다음에, 자꾸 공을 치려고, 이쪽에서 공을 치려고 하니까 이렇게 배치기랑 나오면서 피니쉬도 안 잡히고. 네. 네, 이런 개념이 다른 거예요. 완전하게 프로들의 스윙과 뭐 일반 아마추어들의 스윙이 다른 개념 자체가 아까 말한 뒤로 가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졸로 갔다가 다시 올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느냐? 공에서 조금만 내가 잘 보세요. 여기서 공에서 조금만 일로 간다라고 생각해도 왠지 공에서 엄청 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공에서 멀어지면 못 친다. 그래서 프로들은 처음에는 공을 못 쳐도 5년, 10년 하루에 뭐 5시간, 8시간 저도 뭐 그 정도로 연습을 하니까 5시간, 8시간 하니까 계속 그냥 휘두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안 보고도 쳐요. 안 보고도. 그러니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정도가 될 수 있어야 공을 안 보고 저 카메라 보고 쳐야 돼요. 안 보고 칠 수 있는 정도가 될 수 있어야 그 프로들이 말하는 백스윙도 꼬임, 뭐 백스윙 크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을 너무 바라보고 이렇게 그냥 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냥 저쪽으로 가셔야 돼요. 저쪽으로. 아시겠죠?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친다. 그렇게 돼야 뭐 백스윙 크기,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갔다 깎아치는 것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한 번 갔다가 돌아와서 휘두르면은 몸이 자연스럽게 다 돌아가서 요쪽에 왼쪽이 요쪽으로 뭐 넓게 가요. 그냥 요쪽에서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공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치면 굉장히 좁은 피니쉬가 나와서 중심도 잘 안 잡히는데 내가 절로 갔다가 다시 보고 휘두르면은 이게 이렇게 다 휘두르지기 때문에 왼손도 넓게 가고 중심도 잘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그냥 이 상태에서 공을 바라보고 오른쪽 왼쪽 이렇게 치는 게 아마추어의 스윙이라면 그냥 공이 있더라도 일단은 그냥 스윙을 저쪽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회전을 해서 저쪽으로 가서 공을 맞추고 나간다. 이게 프로의 스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들의 스윙이 어려운 거예요. 공을 일단은 공에서 이 생각이나 아니면 공에서 집중하는 게 떨어졌다가 다시 맞추러 가는 요게 정말 힘들어요. 일반 공만 자꾸 때리는 사람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차이를 생각을 하고 자꾸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셔야지 그 지금 하시는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단점들을 고칠 수가 있을 겁니다.